생산시설 현황입니다. 50평 미만짜리가 12년도에는 24.6%였었는데 15년도 보니까 이렇게 10.1% 점점 더 가면서 규모가 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276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1페이지요? 네, 271페이지. 그냥 이런 것은 차트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00평 넘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1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 면적만 800평 이상 하시는 분도 제가 목격을 했고, 1000평 이상 한 것을 통계에서 있지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통계가 잡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800평 이상 되시는 농가도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 대비는 나중에 그 차트를 보면서 그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00평을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간이 적어서 100평을 한다라고 하면 시설 약 4천 내지 5천 들어갑니다. 100평 규모 시설. 비닐하우스 내부까지 기계 설비 원부자재 처음에 출발할 적에 약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농지 말고 하우스부터 시작하는 거, 종자 포함해서. 근데 종자는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뭐 천만 원치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 뭐냐 5천만 원씩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이상도 있어요. 지금 뭐 군병에 300kg 공급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훨씬 더 넘겠죠. 그다음에 체험학습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면 약 100평 정도 규모의 한 8천에서 1억 정도 준비됩니다. 그러면 언제 소득 창출은 되는데 손익분기점 언제쯤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적에는 짧게는 3년, 길게 5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안내할 적에는요, 오늘 얘기할 이야기거리는 아닙니다만은 최소량으로 우리 시흥시 작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아까 여섯 분들입니다. 여섯 농가가 시에서 2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부담 50만 원 포함해서 250만 원 가지고 어쨌든 발을 담궈서 시작했는데, 올해 현재 여섯 농가가 직접 사업으로 진입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물론 200만 원 종잣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 추가가 됐겠죠. 근데 소자본 가지고 진입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개가 다 천만 원 미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할 적에 대량으로 공급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량으로 시설을 갖추지 말아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자 여러분들 체험으로 종자가 나갑니다. 한 쌍을 공급을 받아도요, 요 한 쌍을 가지고도 종자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어치 지금 공급을 받아서 생산을 했어요. 당장 판매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들 죽일 수는 없고 가공해서 보관을 해서 저장을 해놓나, 소량을 가지고 진입해서 1년 후까지 생산을 증식을 해서 그때 가서 생산량 나온 대비한다라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천만 원 가지고 진입하나 100만 원 가지고 진입하나 1년 후에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서는 우리 연구의 회원들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뭐 지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같이 그렇게 공유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쌍을 받든 두 쌍을 받든 이것을 가지고 그냥 취미 삼아서 키워가면서 1년 동안 공부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연구도 해서 거기 접목시켜서 증식해 가면 1년 후에는 처음에 받았던 만큼의 종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종자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셔도 지금 내가
천만 원 가지고 하시나 1년 후에 보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소자본 가지고 어르신도 이모작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 그것은 단언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물어오시면 예, 규모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 규모에서 생산한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단연코 대답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손자들 용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 말씀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을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는 금액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투자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음에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3개월 후부터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6개월 후부터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분은 1년 뒤, 2년 뒤 가야 겨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뭐 답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습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마 거의 90% 100% 다 오픈할 겁니다. 이 과정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저 돈 받고 오픈합니다. 이렇게 아무나 안 오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어느 농가든지 처음에 가면 사육실 못 들어갑니다. 체험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농가들은요, 웬만큼은 다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오픈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처음부터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하시면서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충 생산 경영 형태 뭐 변화인데요. 농가형이 있고 업체형이 있고 단체형이 있고 기타가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자, 농가형에서 12년도에 61%였던 것이 61개였던 것이 자, 15년 농가형이 좀 줄었죠. 이 얘기는 가면서 업체 형태로 전환을 좀 대규모로 가는 거죠. 또 저 뒤에 아까 인사하실 적에 협동조합을 꾸몄다고 했죠. 이렇게 단체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잘 갑니다. 근데 가면서 조금 좀 안 좋은 모양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죠. 끝까지 협동조합이 됐든지 주식회사가 됐든지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협동조합 이미 3년 전서부터 4년 전서부터 하셨던 농가들이, 단체들이 잘 가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개가 좀 찌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편한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이제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표라고 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잖아요. 빨리 일도 많이 물어봐야 되고, 일을 빨리 물어다 같이 뭔가 읽어서 같이 빨리 이제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대표는 부담스러워. 또 다른 이사들은 더 이렇게 위에 바라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건 부담스럽고, 여기서 보이지 않게 서로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돈 투자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어렵다 보니까 일치 단결해서 뜻이 잘 맞습니다. 대표가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잘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끝까지 가기는 어느 단체든지 쉽지 않다.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단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같이 뜻이 잘 맞아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활동하고 공동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간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죠. 더 좋은 거죠. 왜? 내가 좀 부족한 돈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규모 있게 갖추고 정말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더 크게 소득 창출하면 더불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어려움도 보니까 있더라. 그렇지만 그건 다른 데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여기는 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15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처음 개원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참 힘들게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첫 해이지만 소득 조금 올렸어요. 운영했어요. 올해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될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니까요. 우리 이사님 다섯 분이서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사무실 가서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다가 보면은 분명히 저는 발전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곤충 생산과 경영입니다. 사육시설의 영세성, 특히 우리 시흥에서는 딱 외부적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적에 제일 영세하게 보입니다. 제일 영세하게.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 거의 다잖아요. 뭐 지금 남아 있는 부지들 농지는 거의 다가 아니 뭐 100%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자본 가지고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그냥 쉬운 게 비닐하우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디 가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너희들 기술도 충분하고 너희들 갖고 있는 자원은 충분한데 왜 맨날 그 비닐하우스 벗어나지 못하냐? 실상 듣거든요. 심지어 도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시흥시는 뭐든지 갖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왜 이런 거 곡직곡직한 예산들 있는데 이걸 왜 못 가져가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제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같이 풀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일 열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랑한다고 하면 540평, 100평 하우스에서 몇 억을 합니다. 뭐 그냥 그런데 그래도 비닐하우스예요. 근데 몇 억을 못 올려도 저보다 규모가 커도 가보면은 번듯하게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깨끗한 포장돼 있고 페인트칠 다 돼 있고 어떤 데는요 저 안성 어느 농가에 가보면은 GMP 공장 시설 못지않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바닥이 유리알 같습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게 다 저 정부 돈 지원 받아서. 근데 우리는 그런 돈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져옵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닐하우스가 있고, 판넬형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컨테이너형이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형이 가장 손쉬울 것 같지만, 경험해 본 바, 컨테이너는 별로 그, 썩, 곤충사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 사오는 것도 보통 3,400, 4,500을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것도 다시 또 리몰레딩을 해야 되거든요. 안쪽에 보온재를 붙이든가 바깥쪽에서 보온시설을 갖춰야만 여름에 뜨겁지 않고 겨울에 따뜻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컨테이너를 권장하기는 합니다만 단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본 경험상 안 맞더라. 그러면 제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고 그 다음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까지 정도만 지은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속된 말 날아다닐 것 같아요. 우리 시흥 곤충농구 회원들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점점 더 갖춰져 가고 있고요. 15년도 전만 하더라도 거의가 다 비닐하우스 시설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몇 억씩 투자하면서 샌드위치 패널로 하고 시설 규모가 반듯하게 깨끗하게 잘 되어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식용곤충은 GMP 공장 시설은 아니어도 그게 제약회사 시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은 아니어도 정식 건물이어야 되고
시멘트 바닥이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사육실 들어가려면 에어세척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모를 좀 갖출 수 있게끔 제도화하겠다 하는 농식품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육시설의 낙후성. 사실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가 몇 년도죠? 11년도인가? 아니야. 곤파스 태풍이 왔을 적에 농가들이 곤충 농가들이 몇 개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하우스 시설은 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보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난을 받았을 적에 보상도 못 받고 심지어 강원도 어느 농가는 화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보상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도 더 갖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특히 이 지역에서는 뭔가 어떻게 새롭게 꾸미는데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 농지를 가지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번듯하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관리시설의 미비성. 이게 경쟁력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먹이를 생산하는 기술,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물론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에서 개발된 먹이 공급 그 레시피라고 저희들 얘기하는데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먹였을 적에 정상적으로 산란량이라든지 개체수가 크기가 잘 자라주면 뭐 오죽이나 좋겠어요. 근데 진흥청에서 연구관들이 개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농가에서 개발한 것과 똑같이 그 이상 못 내는 이유도 있다라고 판단도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등록되어 있는 그 기술 갖다가 생산했을 적에 먹여보면은 잘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로 찾아가서 이 농가의 기술을 배우려고 뭐 컨설팅 계약을 몇백을 주고 몇천을 주고 기술 리전을 받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들마다 몇 가지 한두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다 달라요. 농가들마다 거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원부자료를 가지고 먹이를 생산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여덟 가지, 아홉 가지 넣어가지고도 생산하는 데 있고 두세 가지만 넣고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다 다르다고는 얘기죠. 저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도 할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은 더 많이 넣든 더 적게 넣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도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치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결과치. 산란량, 소득, 이제 생산량을 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놓고서 판단했을 적에 저희들 시흥 쪽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요즘은 아예 업체에서 생산만 이제 전문적으로 톱밥만 그 먹이만 생산하는 업체도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맞춰서 저희들 단가 다운해서 판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한 포당 얼마 그거 정해가지고 그 단가 이하로 다운 안 시킵니다. 왜? 그만큼 자신 있고 그만큼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 먹이를 먹여가지고 그만큼 안 나오냐?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농가들마다 저기 뒤에 다섯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요 다섯 분 가운데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우든지 내가 조금씩 노력을 해서 뭔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서 완전히 발효시켜서 먹이를 잘 먹인다라고 하면 생산량도 그렇고요 크기도 크게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농가들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제일 먼저 거기에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근간에서 농가 형태가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력도 그래요. 대개가 다 개인 농가들
경우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하기도 하고요. 뭐 부자지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이 혼자 하는 1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1인 농가들도 있습니다. 1인 농가들은 물론 그 외형을 놓고 봤을 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수고해서 직장 생활했을 때 그 급료 그 수준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또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다 2, 3년 더 먼저 하신 15년 차, 16년 차가 저보다 훨씬 매출이 높아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규모, 사업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1년 뒤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느냐, 용돈 쓰는 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진입하셨을 적에 이분 다르고 이분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년 후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고 저를 놓고 봤을 적에도 역시 저하고 같이 같은 때 시작하신 분들 규모도 보면은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분이 저보다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 더 높은 분도 계십니다. 제가 교육을 시켰고 컨설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 차인데 몇 억대 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부가 하고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역량 차이인 것은 분명하고 규모 차이인 것은 분명하고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생산을 했을 때 현재 그 유통하는데 아직까지 좀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발하지 못한데 생산했을 때 유통하는 유통 구조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가로 보급하는 경우가 있고 농가에서 중도매인한테 공급해서 중도매인이 또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접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또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게 그 생산을 했을 때 원가 포지션도 다 농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원가가 있고 저 남부지방 쪽에서 생산하는 원가가 또 다릅니다. 거기는 어쨌든 그 지역적인 특성상 겨울에도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도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르는 방법도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또 농가마다 또 차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유통을 하고 공동으로 수익 창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경기도 곤충연구회 회장 할 적에도 그 단체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유통도 공동으로 하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는 제안이 있어서 나름대로 갖춰봤지만 저희들이 생산하는 단가로 유통을 해보려다 보니까요. 저 아래에서는 훨씬 더 싼 거예요. 그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못했습니다. 물론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같이 나눠 쓰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시흥시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마다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공동으로 이제 그 뭐 원부재료 사입하는 거, 매입하는 것은 조금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농가가 모여서 원재를 사오다 보니까 저렴하게 사오기도 합니다. 또 공동으로 생산 규모는 아직은 못 갖췄습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머지않아서 그 규모가 만들어지고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그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듯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저희들이 제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냈고 그것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이제 시에다가 제안을 하고 노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같이 합류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유통 구조에 있어서 이제 그 흐름이
가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막혀져 가고 있고 잘 시원스럽게 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각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SNS가 됐든지 직접 발걸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농가끼리 서로 주고받는 물건들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듣고 보고 있지요. 근데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들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뭐 공무원들이 아니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라고는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을 탓할 수 없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2차 5개년 계획의 다음 강의 시간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지만 또 다른 방향 속에서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구조의 단순성,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산 농가들은 약 1600개가 열심히 생산을 해서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가공을 해서 저장해 놓은 농가도 있고 생산되자마자 또 유통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저 뒤에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힘들지만 홍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판매 잘하고 계시거든요. 뭐 정확히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나마 소득 창출 잘하고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믿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제가 중도메인을 잡기 위해서 3년을 고생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발걸음 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서 인사하고 명함 주고 박카스 한 박스 사다 주고 했는데 3년 만에 겨우겨우 그 납품처를 뚫은 거죠. 근데 1년 6개월 정도 납품하고 그 다음에 납품을 못했어요. 지금도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 들어온 거죠. 왜 그랬느냐면 제가 하기 전에 다른 농가가 계속해서 공급하다가 한 번 두 번 납기를 못 맞춰주고 공급을 못 해주니까 저한테 기회가 왔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처음에는 정말로 그 포장도 예쁘게 잘해서 갖다 주고 상품도 정말로 골라서 잘 큰 걸로만 갖다 주고 얼마 정성을 들였겠어요. 하다 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제때 공급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매일같이 들리면서 영업했던 분한테 기회가 간 거죠. 결국 그분이 제자를 뺏어간 것도 아니고요. 제자를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무리 튼튼하게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은 실수가 그 농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로드샵도 많이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애완동물샵 생겼잖아요. 애완동물샵들도 거의 70, 80%가 곤충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셔서 1대1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십니다. 남들이 못하고 있는 것, 중대모임들이 글로 공급해줬던 것을 직접 다이렉트로 영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먼저 하셨던 분보다 300원씩 싸게 공급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상 단가로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물론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되어져 있고 아직까지 그 유통 채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쩌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새롭게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기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그 채널을 찾아가지 않아도 어쨌든 소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 관내에서 공급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 공급을 받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분들이 물론 기술을 배우러 오기도 했고 이런 정보를 듣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의 홍보 채널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이모작으로 생각하시고 진입하신 거 잘하셨고요. 하시면서 방법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분위기 업시키려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네, 위트가 없어가지고 지루하시고 재미없으실 거예요. 자, 소비자 대상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 이게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홍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농가들한테 풀어줘서 홍보비로 쓰라고 얼마씩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느 단체에다가 줘서 그 단체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 행사에서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흥에서 가져오지도 못했지만 저희 우리 시흥시는 1대1로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16개 농가 지금 뭐 아직 등록이 안 된 농가들이 거의 1대1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전을 상반기 하반기 어쨌든 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자부담을 포함해서 기획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농가 홍보장을 만듭니다. 거기서 아이들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상대하고 소비자를 상대해서 거기서 그냥 홍보해서 그나마 저희들 먹거리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생산한 거 그나마 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소비자에 판매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 농가들이 직접 발걸음을 뛰어서 중도매인도 만나고 어떤 가공업체도 만나고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농가에서 농가도요, 이런 자리가 됐든 저런 자리가 됐든 농가들끼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정보 명함을 가져오지 않으면 거기하고 농가하고 우리 농가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찾아오고 저런 자리도 찾아가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요번에 그 사고 난 다단계 업체 대표가요, 올 상반기 저희들 아니 작년 하반기 행사할 때 그 현장에 와서 저희들 행사하는데 홍보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명함 주고 나름대로 커피 사들고 오고 했던 분이에요. 그 어디서 오신 얘기가 서울 어느 지역에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시흥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딱 잘랐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자리 저희들 양보해 주고 그거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 실수했을 뿐으로 실수할 수 있었겠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회원들끼리 뜻이 잘 맞았기 때문에 다른 분을 통해서 소개받고 왔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찾아서 가다 보면 그런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곤충산업의 농업 범위 포함 여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충산업 육성법에 보시게 되면 물론 농업으로 분류되기 전에 기타 축산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낼 적에도요 상당히 어렵게 냈어요. 코드가 없어요. 어디에 분류를 해줘야 될지 코드가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법까지 만들고 각 시군구에 다 공문을 통해서 다 전달을 했는데 세무서에 가도 모르지. 코드가 없으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축산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기타축산 넣은 데도 있고 농업에 분류한 데도 있고 또 축산에 분류된 데도 있고 미래 농업에 분류된 데도 있고 다 달라요. 지하철에. 근데 지금은 웬만큼 됐습니다. 근데 또 센터에 가면 아니면 시청에 가면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저희들은 우리 시흥은 처음부터 그래도 이미 선도 농가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지자체는 지금도 담당자가 명확하게 안 세워진 지자체도 있습니다. 곤충산업 담당자.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과라고 봐야 되죠? 여기 가니까 안 된다고 하고 저기도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만큼 뭔가 아직 구축이 정확하게 안 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 듣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 정확하게 뭔가 포지션이 안 잡혀져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곤충사육 육성법이 제정됐으면 심지어 농지에서 농업으로 분류했으면 농지에서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또 저 높은 상위 기관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맨 밑에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이 산업 전반에 있는 분들이 이만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죠. 매년마다 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나마 지금 그냥 이만큼 할 수 있었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육성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았잖아요. 제가 가끔 농담삼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왜? 이런 교육이라도 있잖아요. 저희 처음 시작할 적에는요 이런 교육 없었습니다. 뭔가 사업 제안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곤충 사진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도 곤충 사진도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 제안서 폼도 있죠. 다른 사람이 사업 계획서 올려가지고 그 공모에 당첨돼서 사업비 받은 제안서 올라와 있죠. 뭐 논문도 다 올라와 있죠. 공모 사업에 대한 폼도 올라와 있죠. 요즘은 사업 계획서 올리려면은 사업 계획서 폼도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속된 말은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가 수도 많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물어봐도 방법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이러저런 정보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교육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사기도 안 당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미 사기당하시고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울고 계신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방법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안 겪으시잖아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을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황이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 농가 구조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작업실 있는지 없는지 사육실 있는지 없는지 사육실 구조는 어떻게 갖추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2,800만 원 주고 기술 교육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요. 채 제가 거기 업체에서 가져온 것이 1,000만 원도 안 돼요. 재료비가. 근데 2,800만 원 주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물론 개중에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컨설팅이라고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죠. 농가들 내가 찾아가 내 지역의 농가를 찾아가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면 충분히 갖추실 수가 있고요. 기르는 것도 그냥 산에 가서 채집해다가 조금씩 내가 길러가면서 배우면 충분히 가능하시죠.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기 원하면 이런 데 찾아가는 거죠. 선도농가를 찾아가서 이런 자문도 받고 저런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배워가시는 건데요. 지금 이 과정 거치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소자본 가지고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올 연말 아니 내년 연말 가면은 번듯한 농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돈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죠? 진짜 맞습니다. 저분들도 큰 돈 투자 안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규모를 보면 알거든요. 종자 얼마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10kg 미만 들이셨더라고요.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어르신. 네. 연구 기반 인프라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시장도 형성이 안 됐습니다. 농가들마다 가지고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농가 가서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농가 가서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느 쪽을 컨택을 해서 내가 해야 될지 판가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흥청에서 나온 기술 이전을 받아서 특허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기술인지 아니면 이쪽 가서 들어보면 아니야 그거 안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는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십시오 하면 지금 질문하신 분 몇 분 안 계실걸요? 곤충에 대해서. 왜? 모르니까 질문 못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라고는 느낍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거 자꾸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할 것 가지고 벌써 몇 시간을 했습니다. 다음 거 차트가 사실, 교재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사들이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뭐 흘려 들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분명한 액기스가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할 것,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꼭 활용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